광주광역시가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직접 무안군민들을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군민 4만 2천여 세대에 약속의 편지를 보내고 읍면 장터를 순회하며 소음 피해 최소화, 무안 발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무안군민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약속 편지를 무안군민 전체 4만 2천여 명에게 세대에게 보낼까 합니다. 그 약속 편지에는 소음 영향 지도도 첨부해서 강 시장은 약속의 편지에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군공항의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광주의 민군공항은 동전의 양면으로 동시 이전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무안군민의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은 무안군의 4.2%라며 광주군공항보다 1.4배 넓게 확보하고 110만 평의 소음 안충 지역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소음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편지 발송과 함께 오는 24일 5일장이 열리는 무안읍장터에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 효과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3개 읍과 6개 면을 장날 등에 방문해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